자, 이번 시간은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건강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남자, 인산한의원의 한진호 원장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원장님, 원형 탈모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요? 예, 네,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네. 흔히 볼 수 있고요. 예. 또 시원스레 밝히지도 못합니다. 주변 머리를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원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형 예. 탈모. 그래요, 이제 흔히 이제, 아, 이건 방송 표현이 아니군요. 예.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알려주세요. 말 그대로 원형 탈모죠. 원형이나 타원의 모양으로 네. 모발이 갑작스럽게 빠지는데요. 네. 두피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눈썹에도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뭐, 체모라든지 음모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빠지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뭐 다른 증상 같은 게 또 있나요? 그러니까 자각 증상은 거의 없어요. 네. 가렵거나 아프지 않거든요. 네. 그냥 어느 날 보면 구멍이 뻥 나 있죠. 예. 뻥 나 있는데 그 주변에 잘 보면 약간 짧게 잘려져 있는 느낌표 모양 모낭이 있고 약간 아. 얇아졌다 굵어지는 이런 그 모발들이 그 예. 주변에 이렇게 나 있으면 여기가 이제 탈락이 되는구나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원형 탈모 일단 뭐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지금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유전적 측면이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그죠? 되고 있어요. 예,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스트레스, 또 네. 자가 면역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발자는 혈지어라고 해서 모발은 혈액과 그 구성성분이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려과다, 즉 생각이 많으면 혈액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모발을 충분히 영향하지 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열, 상화, 화병이 상부로 작용해서 머리카락이 네네. 빠지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이 좋지 못하면 이 혈액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니까 또 생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모발이 탈락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뭐 머리 속까지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다 나중엔 이미 늦게 좀 발견한 경우도 있을 그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탈모 중에서도 특히 원형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아진 이유가? 글쎄 이제 스트레스를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데요. 탈모로 인해서 그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분들의 75%가 되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원형 탈모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탈모 환자의 4분의 3이. 그렇죠. 예. 특히 20, 30대가 원형 탈모 전체의 40에서 60% 쪽 젊은 층들이 그런데요.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흡연 같은 또 열심히 뭘 하다 보니까 수면 패턴의 변화가 많다든지 예.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또 굉장히 그 강한 스트레스들이 젊은 나이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취업 고민이라든지 결혼 뭐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면 원형 탈모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들은요. 예. 과도하게 음식을 안 먹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다가 탈모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양이 불균형 그렇죠. 되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미용실에서 이제 원형 탈모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 병원을 갔어요. 네. 갔더니 쌍가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저는 참 굉장히 다행인 일이었고. 네.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 원형 탈모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참 놀라운데, 네. 남녀 중에 좀 성별로 더 많이 발생하는 비율이 있나요? 네. 남녀의 비율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요즘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원형 탈모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좀 네. 생각하세요? 서양의학에서는 네. 이제 국소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다든지, 네. 뭐 면역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국소치료도 물론 침치료를 한다든지 약침이라든지 미세침이라는 게 있어요. 롤러침 같은 걸로 MTS 등으로 자극을 주고 거기에 뭐 또 어떤 연구 같은 걸 도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하지만 국소에만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신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증상을 진단해서 복약하도록 처방하고 복약하고 네. 이렇게 치료를 하죠. 원형 탈모가 생겼을 때는 그 국소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원인도 불분명하고 어떤 면역력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전신적인 측면에서 다가서야 그 원형 탈모에 더 근본 치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치료 결과는 좀 어떻게 좋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원형 탈모의 예후는 좋은 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네. 원형 탈모의 경우 30에서 50% 정도는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아도 낫는 것으로 이렇게 예, 조사가 되고 있고요. 탈모반의 숫자가 적고 그 부위가 좁은 경우에는 80% 정도에서 완치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넓고 너무 어린 나이에 온다든지 전두 탈모 전부 머리 전체가 빠진다든지 그다음에 이
주변 머리나 이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에 그 예후가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요. 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젊은 층에서 이런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인터넷을 네. 찾아보면 가진 속설들이 정말 난무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검은 콩이나 검은 깨를 먹으면 좋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이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광고의 홍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이 광고성 그 정보들이 너무 혼재되어 네. 있어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검은 콩이 그래도 그 저 예방 탈모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이 분포돼 있고 그 단백질도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검은 깨 역시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예, 칼슘도 풍부하다고 해서 이 탈모의 예방이나 그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한약도 그 원인에 따라서 허한 사람들은 보해줄 것이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을 내려주는 이런 처방을 해서 복약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근본적인 치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또 이제 뭐 두피 클리닉, 두피 관리센터 이런 데도 많이 봤는데 네. 그런 데 가서 지압 치료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든지 조금 해주면은 효과는 있지만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도 얼마든지 두피를 지압할 수가 있는데요. 네. 두피를 수시로 지압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탈락했던 모발도 다시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데요. 예. 두피 마사지를 하실 때는 어느 혈자리다 이렇게 꼭 그 지정하는 것보다도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손끝으로 눌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손톱으로 너무 강작을 주다 보면 두피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네. 손끝으로 하시되 우리 집에서 샴푸를 할 때도 그냥 머리만 감는 게 아니라 두피에 어떤 그 자극을 주는 예, 그런 마사지를 해주시면 굳이 그렇게 클리닉에 가지 않으셔도 평소에 관리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뭐 빛 같은 걸 브러쉬로 좀 좀 빗어주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동의봉합에서도 예. 이제 찬빛으로 이 두피를 긁어주는 것을 그 장수할 수 있는 양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다만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긁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되 자극을 자주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뭐든지요 꾸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하고 한번 하고 말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예.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네. 결국에는 참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스트레스 또한 그때그때 푸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원장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있다면 좀 공개해 주시죠. 스트레스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종교, 취미, 운동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운동을 통해서 하죠. 마음의 피로는 육체의 피로로 풀어라. 실컷 운동하고 나면 땀을 흘리고 샤워하고 나면 스트레스 많이 경감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좀 날려버리시길 권하고 싶은데 예. 그렇군요. 두 분도 사실 직업상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직업이시잖아요. 때문에 이제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이재현 대표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좀 이걸로 스트레스 푼다 그러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장금이 기질이 있어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그 위로의 느낌을 언제부턴가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예. 나누는 거를 좋아하고요. 우선 가사 노동 중에 요리라는 게 가장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싱싱한 재료들을 가지고 즐겁게 있고. 하면 그게 저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요리를 즐겨 합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장금이의 피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여성분들이 네. 요리를 스트레스 푸는 거 참 좋을 것 같고 노무사님은 요리는 못하실 테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드세요? 예, 네, 저는 요리를 푸는 방법 생각도 못 해봤네요. 예, 네, 저는 그런 거 모아뒀다 잠시 좀 일상을 떠나는 방법을 시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거나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떠나서 그때 상황을 좀 다시 객관적으로 보고 다시 돌아오는 힘을 얻는 그런 여행을 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선희 씨는 독서죠? 아니요. 먹어요. 드시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예. 요즘에 또 저거 간헐적 폭식하신다고 예.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뭐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통해서 원형 탈모를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좀 예방을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원형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건강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 빠졌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이 창피하죠. 오히려 이 그 호전을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후가 좋은 질환이니까 네. 마음을 편하게 드시되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원형 탈모 가장 좋은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강 플러스에서는 원형 탈모의 원인과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 기대할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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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